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오늘 좀 아파 보이죠? 지금 생얼이에요. 왜냐면 제가 에센셜 파운데이션과 FW 시즌 틴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느라고 지금 좀 촬영이 늦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센셜 파운데이션으로 한번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리고, 기존 파운데이션이나 팩트 제품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에센셜 파운데이션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에센셜 파운데이션은요, 요렇게, 요렇게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골드 라인이 쫙 테두리에 있고요. 저희 쿠션 파운데이션도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쿠션 파운데이션 더 두껍고 에센셜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얇아요. 이건 1호입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면은 이렇게 쿠션이 있고요. 에센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요. 에센스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꽉 닫으셔야 돼요. 이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꾹 눌러서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리시나요? 살짝이지만. 이렇게 뜯어보면 안에 베이지, 화이트, 그리고 핑크 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르는 건 조금 이따 발라볼게요. 제가 2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다른 거는 전부 다 똑같고요. 안에가 이제 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약간 화이트와 핑크가 많은 편이고, 2번은,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2번은 확실히 확 다르죠. 베이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에센셜 파운데이션은 1호와 2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얼굴이 까만 편인데도 이 1호를 발랐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이 에센셜 파운데이션의 특징은요. 나는 커버력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잡티를 가리는 용도보다는 한듯안한듯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센셜 파운데이션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수분 제형이기 때문에 건성인 분들도 맞지만 지성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 에센셜 파운데이션이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톤업 쿠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누드 메이크업을 하는 그 제품이에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피부가 답답함이 훨씬 덜하실 거예요. 건조하신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데일리용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커버력은요, 앰플 쿠션이랑 크림 파운데이션은 비슷해요. 커버력이 좀 있는 편이고, 그것보다 좀 약한 게 에센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센셜 파운데이션은 수분 위주의 파운데이션이라서 커버력은 조금 떨어진다. 나는 좀더 커버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앰플 쿠션이나 크림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센셜 파운데이션을 딱 썼을 때 어떤 게 달랐냐면, 저랑 엄마랑 피부색이 다르거든요. 엄마가 저보다 더 하얀 편이에요. 근데 똑같이 1호를 썼는데도, 이거 내 피부색이랑 똑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발리는 거죠. 제가 반은 1호로 바르고 반은 2호로 발라볼게요. 발라보겠습니다. 요거는 1호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리죠. 이게 확 차이가 나게 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톤업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를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잘안 나죠. 지금 여기만 발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쿠션은 쫙 차이가 나요. 근데 에센셜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린다는 거. 내 피부가 좀 까마지만 한톤 밝게 톤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호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만 발랐어요. 훨씬 피부가 좀 정돈된 느낌이지만 확 차이가 안 나죠. 굉장히 자연스러워. 근데 피부가 확실히 정돈된 느낌은 나죠. 이게 1호를 바른 겁니다. 이번에는 2호를 발라볼게요. 조금 더 어두운 2호입니다. 베이지색이 많이 들어간. 2호를 발라도 그냥 비슷해, 자연스러워. 이쪽이 2호고요. 이쪽이 1호인데 뭐 다르나요?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거울로 보니까 1호 바른 게 살짝 톤업, 약간 톤 다운. 그래서 제 피부색하고는 2호가 거의 똑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살짝 톤이 업된 게 좋거든요. 그래서 1호로 바르려고요. 근데 사실 지금 에센셜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는 그 전과 크게 차이 나나요?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누드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시기 좋은 거니까 나는 조금 더 커버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 파운데이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누드 메이크업 매일매일 데일리용으로 쓰는데 추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 듯안 바른 듯 너무 가벼워요. 틴트를 바르고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틴트는 기능적인 건 기존 틴트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색상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443, 444, 445. 메쉬 딥 레드, 선셋 아이, 드라이 로즈.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고요. 제가 먼저 443번부터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입술에 다 바르면 1분이면 다 스며들어 버려서 빨리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쪽만 발라볼게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이게 443. 이게 444. 이렇게 봐서는 차이가 잘안 나나? 이게 바르고 휴지로 바로 닦아냈는데도 금방 물들어 버려가지고 색을 정확하게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손등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443 애쉬 딥 레드입니다. FW 시즌이에요.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자, 이런 색상입니다. 이게 애쉬 딥 레드고요. 그리고 444번이 선셋 와인이에요. 벨벳 라인이랑 이렇게 금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름 상품도 벨벳 라인과 리퀴드 라인이 있었잖아요. 요건 벨벳 라인의 느낌하고 비슷한데 여름 제품보다 더 벨벳 느낌이 강해요. 요게 444번. 차이가 나죠? 444번 선셋 와인. 445번은 드라이 로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입술에 드라이 로즈를 발라볼게요. 아, 처음부터 이걸 발랐어야 되는구나. 애쉬 딥 레드, 그리고 요게 선셋 와인, 요게 드라이 로즈입니다. 부담 없이 바르기엔 드라이 로즈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대신 발라볼게요. 틴트는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만 바르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셔도 되고요. 좀 선명한 입술 라인을 원한다 하시면, 이 끝에서부터 채워서 발라주세요.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안쪽에만 바르고 음파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휴지로 찍어내면 닦아내도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외출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한다면 닦아내세요. 한번 닦아내고 나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그다음 마스크에는 이제 잘안 묻어요. 이렇게. 묻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닦아내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입술에 남아있잖아요. 이제 안 아파 보이죠. 이제는 안 아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색깔 발라보니까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드라이 로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약간 여름 색깔이 통통 튀는 색깔이었으면 이 FW 시즌 색깔은 확실히 좀 차분한 계열의 색깔이 많이 있네요. 정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약간 섹시하면서도 인상적인 좀 입술을 선보이고 싶으면 선셋 와인 괜찮을 것 같고요. 선셋 와인도 이 위에 발라도 조금 더 진한 색이니까 제가 발라볼까요? 전체를 다. 밑에 드라이 로즈가 깔려 있어서 원래 색깔이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자, 요거 선셋 와인이에요. 저는 원래 빨간색이 좀잘 어울려요.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 로즈 바르시면 될것 같고요. 선셋 와인이 가장 튈것 같아요. 근데 선셋 와인은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 나면 더 이쁜 것 같잖아요. 한번 닦아내고 나니까 훨씬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와인 색깔이 묻어나고요. 딥 레드 같은 경우도 저는 차분한 레드 색깔이라 제가 카리스마 있게 보이고 싶을 때 요거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위에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틴트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사실 그 전에 이제 틴트가 없이 립스틱으로 발랐을 때는 뭐 묻어나고 이런 게좀 싫었었거든요. 확실히 아까 선셋 와인보다는 한톤 다운된 그리고 와인 계열과 레드 계열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튀는 레드가 아니라 차분한 레드 색깔이에요. 한번 정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만졌을 때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딱내 입술에 물들어 버리는. 그래서 제가 휴지로 찍어볼게요. 새 휴지로.
묻어나는 게 없죠. 보이세요? 그래서 뭐 물을 마시거나 마스크를 해도 묻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화장을 잘안 하거든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기도 좀 그렇고 선쿠션 정도만 발랐는데 이거 에센셜 파운데이션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듯안한듯 메이크업이 되고 거기에 틴트 하나만 발라서 이렇게 다니면 겨울 시즌에 바르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FW 시즌, 가을 겨울 시즌을 대상으로 나온 틴트와 에센셜 파운데이션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그 기능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센셜 파운데이션의 특징은 내 피부인 듯 아닌 듯 자연스러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드 메이크업, 수분 광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톤업과 수분 공급,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그런 걸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센스가 수분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꽉 닫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유통기간이 짧아요. 12개월 안에 쓰셔야 돼요. 수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에센스가 66%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고요. 그리고 세 가지 마블 패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베이지, 핑크, 화이트. 근데 이게 1호와 2호가 비율이 조금 달라요. 요거로 피부 톤업 되면서 모공도 케어하고 수분도 공급하고 이제 영양 성분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발라봤지만 끈적임이 없고 굉장히 촉촉한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호는 화이트와 핑크가 조금 더 비율이 높고 2호는 베이지가 톤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아니 13, 15, 21호 쓰는 사람이 다 같이 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발라보니까 내 얼굴이랑 달라 이렇게 메이크업 되는 제품이 아니라 바른 듯안 바른 듯 굉장히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이 되는 제품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베이지, 핑크, 화이트가 함께 뭉쳐져 있는데 베이지는 커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호보단 2호가 커버력이 더 좋겠죠. 그래서 차분하고 좀 피부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베이지를 넣었고 핑크는 화사하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화사한 피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2호보다는 1호. 그리고 맑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화이트를 넣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 베이지 색깔 파운데이션에는 루핀 단백질과 로얄 캐비어가 들어있어요. 캐비어 아시죠? 바다의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캐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베이지 톤이고요. 그 다음 화이트 색깔 있잖아요. 수분감이 가득한 화이트에는요. 최상급 스페인산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해서 노화 방지하고 항산화과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핑크 톤에는요. 캐나다 북부 초원에서 자라나는 야생 분홍 바늘꽃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주름, 미백 개선 효과에 좋고 피부 진정 항산화 효과에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앤션트 로즈라고 장미의 도시인 이스파르타에서 독점 계약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장미래요. 그런데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고 에스트로겐,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성분 같은 게 다량으로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미백. 그리고 보습, 탄력, 항산화 진짜 좋은 게 많죠.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봉 후에 12개월 안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역시 SPF 50 PA3 플러스 굉장히 높죠.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제품이고요. 이제 주의사항이 에센스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용 용기를 잘 닫으신 후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하나에 18,800원. 네,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나는 잡티가 없고 가볍게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에게 에센셜 파운데이션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바른 틴트에 대해서 살짝 또 살펴볼게요. 기존 벨벳 틴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색상을 보여드린 건데 애쉬 딥레드 선셋 와인, 드라이 로즈 이렇게 세 가지 색깔입니다. 드라이 로즈 굉장히 자연스럽죠? 모든 립 제품은 입술 색깔마다 발색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벨벳 라인 같은 경우는 좀 발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발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셋다 굉장히 차분하면서 세련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리컬러가 있었는데 FW 시즌 트렌드 리컬러를 추가를 한 거고요. 촉촉한 느낌이 아니라 벨벳처럼 부드럽게 발리면서 마무리되면 보송보송해요. 나중에는 매트한 입술 표현이 되고요. 재밌는 건 바를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바를 때는 정말 오일이 가득 머금고 있어. 굉장히 부드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입술에 탁 물들면서 매트해지는데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되지만 입술이 매트해지거나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거. 각질이나 이런 게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 제가 타사 틴트를 써보면 항상 나중에 각질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건조해서 그런데. 근데 애터미 틴트를 쓰고 차이점이 그거였어요. 각질이 많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여름 시즌에 나온 틴트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가을,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립 블러링 효과라고 이 블러링 겔이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메워서 도톰해 보이면서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보이지 않고 동안 입술을 연출하는 게 특징이에요. 벨벳 틴트들의 특징이고 피부에 바른 후 1분 뒤 물티슈로 닦아낸 건데 거의 보이는 컬러 그대로 발색이 남아있다라는 거. 대부분이 틴트 같은 경우는 오렌지나 레드 계열이 기본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렌지 색상, 핑크 색상, 레드 색상인데 닦아보면 다 똑같아. 남아있는 게. 근데 우리는 닦아내고 나서도 기존 발색이 거의 그대로 간다라는 게 애터미 틴트의 특징입니다. 여름 시즌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름 거 틴트 방송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러링 효과 때문에 입술 갈라진 사이사이까지 메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톰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는 입술 연출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입술 중앙에만 살짝 두드려서 바른 다음에 바깥쪽으로 펴서 바르시면 되고요. 입 꼬리까지 쫙다 정교하게 바르시면은 이 마지막처럼 발색이 풀립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취향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백오일과 로즙 열매오일, 사플라워 오일. 이렇게 세 가지 레드플라워 오일을 써서 입술이 윤기 있고, 이제 매트한, 겉으로는 매트한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입술에 영양을 가득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하나에 11,800원. 정말 저렴하고 착한 가격이죠. 오늘 에센셜 파운데이션하고 FW 시즌 틴트 알아봤는데, 이 틴트랑 그냥 에센셜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아주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 겨울 어차피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풀 메이크업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아닌가? 저는 예전보다 메이크업을 훨씬 덜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에센셜 파운데이션이랑 립 틴트만으로도 아주 손쉽게, 빠르게, 가볍게 메이크업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에센셜 파운데이션과 FW 시즌 틴트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